어려웠나 보구나. 죽어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의 한 시간 동안 떠들어댔지만 우리는 뭐 알면 되냐면 고온결합 알면돼. 고온결합 그리고 이온결합. 그 이온결합과 고온결합이 왜 나타나느냐. 결국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려고.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려고. 결국은 물 배우려고 한 거예요. 물 배우려고. 물 배우려고 공유결합, 이온결합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고. 자, 이제 물 볼게요. 물은 아까 산소원자 한 개와 수소원자 한 개가, 아니, 수소원자 두 개가 이렇게 각각 단일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유결합을 할 때 아까 수소 분자가 형성될 때, 그러면 지금 전자쌍이 있는데 이렇게 전자쌍을 서로 잡아당기죠. 그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를 전기음성도라고 하는데,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당연히 전기음성도의 크기가 같겠죠. 그러면 그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는 같겠죠. 그지? 이러한 공유결합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유결합의 종류에는, 공유결합의 종류에는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데, 여같이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없다. 이것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실은 더 구체적으로 그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0.5보다 작을 때 그것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0.5부터 2.0까지를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 굉장히 큰 것이 플로린인데, 가장 큰 것이 플로린이라는 학자가 플로린 또는 플로우르라고 하는데, 얘를 4.0으로 정하고 다른 원자들은 전기음성도를 측정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랬더니 산소가 3.5,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질소가 3.0에서, 물론 FON 세 개는 외워둡니다. 전기음성도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이죠. 자, 그런데 아까 메탄을 보면, 메탄은 정사각형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냥 보면 됩니다. 결국 저 물분자의 구조를 설명하려고 다른 걸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메탄은 아까 탄소원자 한 개, 수소원자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같죠? 그지? 지금 평면상으로 나타냈을 때. 그러나 이 거리와 이 거리는, 그러니까 이 거리와 이 거리는 다르죠. 그런데 공유결합할 때 그 각 거리를 같게 하려고 합니다. 이 거리도, 이 거리도. 그래서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하는데, 중심 원자에 탄소가 있고 그 각 꼭지점 자리에 수소 원자가 놓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가 모두 똑같죠. 정사면체니까. 그지? 그리고 그 탄소가 중심 원자인데, 그럼 중심 원자를 사이에 두고 두 원자가 이루는 각이, 이 경우에 외울 필요 없어, 109.5도가 나옵니다. 외울 필요 없어.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메탄이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건 거의 시험에 안 나와. 저 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세 개가 공유결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시 정사면체 구수에서 여기가 질소가 있고, 그럼 여기 수소가 오게 되는데 여기 수소가 없죠. 그지? 그럼 요 녀석이 약간 짧아지겠지. 그래서 질소 원자에 이렇게 수소 원자가 세 개 결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럼 아까 그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로 나타낼 때, 물론 이제 정사면체 구조 아니라 입체 구조로 나타낼 때, 여기 질소가 있고 수소가 이렇게 놓이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는 지금 원자가 없어. 원자는 없지만 아까 질소가 원자보다 7번이고 그럼 2개 채우고 5개 채웠는데 그러니까 3개를 더 채우려고 여기 공유열이 3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최외곽전자 5개 중에서 3개는 공유열에 참여하고 2개는 공유열에 참여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질소의 전자를 이렇게 표시하고 수소의 전자를 X로 표시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전자쌍은 서로 공유하고 있죠. 말 그대로 공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 그럼 이 두 개의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죠. 얘는 누구 거냐면 질소 거야. 비공유 전자쌍. 아까 암모니아, 다시 메탄의 경우에는 거기 수소 원자가 놓이면서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하는데,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거기에 수소 원자가 없으니까, 그 높이가 조금 내려앉은, 높이가 내려앉은 사면체 구조를 하겠죠. 그래서, 요 질소를 사이두고, 이 각도가 107도가 됩니다. 자, 그럼 왜 107도가 되냐면, 너무 어려운 걸 가르쳐 주나? 공유결합할 때, 전자쌍 반발의 원리가 있는데 전자쌍 반발 원리는 뭐냐면 BBB 000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